여러분, 오늘은 단 1분 만에 숨겨진 내 돈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에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거래 많이들 사용하시죠? 뭐 통장 대부분 하나, 두 개, 뭐 청약 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통장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한 두세 개 정도 되고 카드까지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가끔 이게 내가 맞는 통장인가? 헷갈릴 때도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30, 40, 50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20살에 만들었던 통장, 뭐 30살에 만들었던 통장, 통장의 개수가 나도 모르게 늘어나면서 내가 이게 만들었었나라고 하면서 내 통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내가 만든 통장에는 현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돈들이 지금 내가 잘 모르는 통장들에 콕콕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단 1분 만에 숨겨져 있던, 잃어버리고 있던 내 돈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찾으러 가시죠! 여러분, 네이버에 가시면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안드로이드나 애플 핸드폰 이거 설치가 나오는데 바로 내 핸드폰에 맞게 설치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휴면예금 조회 지급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내가 그동안 썼던 그 은행 통장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다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이게 쓰고 있었나라는 그 은행의 통장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회를 한 다음에 내가 쓰지 않는 통장에 돈이 나오시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요 해지 가능 버튼이 있거든요. 요 해지 가능 버튼을 누르면은 은행 통장이 바로 해지가 되면서 남아있던 잔액들을 내가 쓰는 통장에 이체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남은 돈들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통장 은행에 바로 이체하셔가지고 현금을 바로 버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행들도 똑같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해지 하신 다음에 나머지 잔을 옮기시면은 바로 현금 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계좌 통합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숨겨져 있던, 우리가 갖고 있던 통장에 들어있던 돈들을 찾을 수 있고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은행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찾은 돈이 한 8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 통장에 들어있어 가지고 내가 확인하지 못한 돈이 이렇게 컸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이 안 돼서 요 정도인데 만일 나이가 50, 60 여러 가지 인생 통장을 쓰신 분들이라면 이 숨어있는 돈이 더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찾으시면 치킨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치킨 뭐 20마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서비스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좋은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돈, 잃어버렸던 돈, 숨어있던 돈 현금을 찾아가시고 오늘 바로 치킨 각으로 해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1분 만에 숨겨진 내 돈 찾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